그러면 어머, 어, 와이프가 어, 좀 잘났다 티 좀 내고 싶으면 그게 그렇게 티껌이야? 내가 아저씨 종이야? 네 종이냐고? 네 미친 인간아. 네 종이냐고? 네 미친 인간아. 니라 그랬지? 그래 니다. 너랑 나랑 몇 살 차이인데 세 살 차이밖에 더 나냐? 다른 사람들은 12살, 10살 차이 나는 줄 알아? 이 피나. 엄마! 어, 이 피나. 엄마! 어, 어떡해. 잠깐만 여기. 어머 하트. 여보세요? 어, 나 지금 아파트 아래 내려와 있거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내려와. 아 어? 피가 보셨구나. 어디 볼일 보고 오셨나? 여기는 이제 예 남양주 애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고. 애들이랑 다 같이? 예. 아 두 분이 사는 집이 아, 따로 있고. 예, 예. 아 애들이 사는 집 저기고. 애들 다 컸으니까. 네네. 아니 좀 걸려. 뭘 걸려? 얼른 얼른 내려오지.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얼른 와요. 뭘 걸려? 뭐 화장을 해? 뭐 목소리 크게 있어 그냥. 얼렁얼렁 하고 내려오지. 저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혼잣말을 그렇게 독백을 하는 그런 거 그래. 그래 원래 그래요. 응?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얼른 내려오지. 가.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 운동했어? 아, 안 했어. 그거 잠깐 뛰어오는 것도. 그 운동을 하라고. 그것도 운동이지. 배만 뿔 나와가지고. 승바짝 뛰었는데. 오챙이 배처럼. 아이고 아이고. 운동을 해야지. 좌회전, 좌회전. 쓰레기는 다 갖다 버렸어? 버렸지. 아침에 갖다 버렸지, 쓰레기는. 어, 빨래 돌렸지? 다 널고 오고. 아니, 지금 옷이 약간 커플 느낌이야. 이제 최하나 씨가 옷을 썩 잘 입는 편이 아니에요. 색감을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마다 옷 입고 갈 거 챙겨줘. 무슨 옷 입어야 돼? 막 그래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입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입고 그럴 때가 태반이죠. 오! 저 신나! 아주 예뻐! 아, 예뻐! 우린 한 번도 저렇게 입어보는 거 최고의 콤비. 약간 부럽다. 왜냐면 난 한 번도 저런 커플룩 입어본 적이 없어. 어, 우리는 커플룩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누님 내가 1호가 1호야. 그래서 커플룩 못 입어봤잖아. 아니 그 저 집은 뭐 다 정리한 거야? 웬 청소를 그렇게 오래 해? 일주일 동안씩이나 하세요? 가보면 알아. 가서 봐.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청소를 한다고 뭘 뜯어 고치는지. 뭐 하는지 몇 날 며칠을 아 청소 그래도 예의지 깔끔하게 그, 해야지 근데 아니, 아침은 해주고 갔어야지 새벽에 그럼 혁이랑 나랑 뭐 먹느냐고 아우 체리 먹으면 되지 아우 그냥 일단 벌리고 봐요 벌리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최양아 씨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도대체 거의 어디 뭐 하러 다니냐 그래서 페인트 칠 좀 하고 하초도 좀 사놓고 촬영 온대는데 이쁘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저런 거는 상상을 못하죠 저런 거는 상상을 못하죠 저런 거는 상상을 못하죠 아이고 통 크시다 표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한엄마 당황하셨어 일로 와봐 어 저기 뭐야 일로 와봐 와 이게 뭐가 이게 잘못 뜬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거 있는 그림 뭐 갖다 내가 아니, 그림이 아니고 내가 소장했던 이게... 거고 뭐 이거 옥 돌이 아니라 옥 대리석으로 이게 와, 그렇게 사람을 좋게 옛날에 장판이었잖아 장판 아니었지 원목이었지 원목 마루 그거 마루? 최초의 저기고 와.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또 이해가 안 가, 이해까지. 혁이한테. 뭘 이해까지. 내가 엄마는 8,000원짜리 먹고 다니는데 너는 점심을 11,000원짜리 먹었더라. 응, 어제 호프집에서 어? 72,000원 먹었더라. 뭐 그러면서 이런 건, 이건 한 장에 얼만데, 이건.
아니 다 내 카드로 쓰면서 왜 그래? 내가 결제한 거 맞는 얘기긴 한 거야. 아무 말도 못하셨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야지. 무슨 난 청소하고 무슨 등 불나간 거 그거나 가는 줄 알았지. 말하면 뭐해. 무조건 반대하잖아. 내가 당신은. 뭘 무조건 반대해. 무조건 반대하잖아.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뭐 몇천 원. 아니 근데 응? 술은 이 똥 싸고 오줌 싸면 끝이잖아. 내려오면 소화시키면. 안주 잘 먹으면 건강해지잖아 또. 이게 무슨 논리예요? 안주 잘 먹으면 건강해지잖아 또. 뭘 건강해져. 나는 그거를 안 먹고 안 쓰고 이건 영원히 남는 거잖아. 왜 그래. 이게. 밖에도. 밖에도 있어. 그거 없으세요. 들어가. 이게 원래 이 색깔도 아니었잖아. 그거 내가 이거 색칠 직접 다 한 거야. 여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막 그대로 페인트 다 묻었잖아. 이거 봐. 일단 반대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 싫어 듣지도 않고 아 그거 안 돼 하지 마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상의를 안 해요. 생각해보고 아 이게 옳다 그러면 저는 밀어붙이죠. 와 아유. 솔직히 겁먹었어요. 아무 말을 안 하길래 참 이렇게 스캔하고 쳐다보길래 걱정을 했어요. 참 저기 내가 어? 당신을 위해서 선물한 게 있어. 어? 당신을 위해서 선물한 게 있어. 선물을 거기 이 방에? 응. 신경 썼어. 봐봐. 짠 들어가. 어? 뭐예요? 마음에 들으시나 봐. 뭐예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데? 자 들어가봐.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사우나 찜질방 좋아하잖아. 저기 선물하네. 사우나 가능해요 이게? 사우나야. 찜질방이네. 찜질방 여기서 자면 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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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을 선물로 주셨어. 간의 찜질방. 완전 멋있다. 이건 진짜 제대로 옥사우나다. 우와. 와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 여기 오, 들어가면 안 오. 나와도 되겠네요, 네, 밖에. 네, 나오고 싶어요, 사실. 와, 대박. 300이야. 와, 300도 너무 좋은데. 천장까지다. 케빈이 태양아씨 라디오 좋아해서 라디오도. 와. 라디오에 TV에. 야, 와. 스케일이 다르다. 대박이다, 진짜. 어, 왜 박수를 치고 그래, 왜 박수. 와, 와 선배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와, 대박이다, 진짜. 어때? 좋지? 아니. 아이고 좋지 좋은데 좋은데 아, 좋은데 물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래. 뭘 무리를 하면 언제 돈을 대줬어? 그렇지. 야 여장부다 여장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집이 강가라 다 좋았는데 겨울철이 아주 쥐약이었잖아. 그래. 근데 야 이건 환상이지. 제대로다 이건. 어, 좋아. 겨울에 좋아, 그냥. 좋아. 틀렸어. 괜찮겠다. 아니 난 이렇게 잘할 줄도 몰라. 아니 이거를 잘했네. 이건 잘했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하고 당신이 못 갔잖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당신 생일이고 그래서 생일 선물 뭐 할까 생각하다가 매일 사우나 찜질방 매일 가니까 이게 생일 선물이야. 워낙 좋아하잖아. 생일 선물로 찜질방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맞아 맞아. 팽통 팽통. 전에는 생일 선물로 집을 또 주셨고. 맞아 맞아. 이게 꿈이 되게 크시네요. 생일 선물로 차 사주고 생일 선물로 집 사주고 네, 생일 선물로 찜질방 사주고. 대박. 그럼 생일 때만 되면 뭘 기대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거 생일 말이 그렇지 무슨 생일 선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생일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생일 선물로 당신 찜질방 해준 거야 내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좀 절약되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이거 하라고 대출 받은 건 아니지? 혹시 이거 하라고 대출 받은 건 아니지? 뭐? 아휴 조금 받았어. 농담이죠. 아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아니, 다 대출. 아니 이런 데니까. 저 찜질방이나 대출까지도 선물인 거예요? 아니 이런 대출. 조금 받았어요. 당신이 내가 당신이 좀 열심히 일해서 금방 일어날 수 있어 우리.
대출이야 평생 있었잖아. 왜 새삼스럽게 그래? 아 여기서 1호 스멜이 대출이 더 늘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불안한데요 대출. 사실 밖에 공사비도 아직 입금을 못 해줬어.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아 다 해줬어요 얼마 전에. 밖에 공사비도 아직 입금을 못 해줬어. 당신이 빨리 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술 좀 아끼고 술값 아끼고 해서 얼른 대출 갚읍시다. 엄청 좋아해놓고 왜 대출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 표정이 그래. 이게 방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변한 거구나. 지금 우리가 대출이 있어요. 막 줄여나가는데 또 이렇게 대출이 되니까. 아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휴. 커피 끓일까? 아니 그래도 나는 벌어서 응? 최소한 돈 좀 모아가지고 한 줄 알았지. 대출 좀 받았고. 그 뭐 대출 아직 조금 받냐? 인건비도, 대출도 아직. 인건비도 아유. 저기 지금 드려야 돼. 나 저 커피? 커피 한 잔 줘. 아유. 뭐 어떤 스타일로 줘? 아이 내가 언제 다른 거 먹느냐고. 어제 예민해. 그래. 짜증 났네. 말에 가시가 있어. 아유 삐졌구나 또. 삐지기도 잘 삐져. 그냥 규모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사는 거지 그거를. 아, 쥐가 이게 귀시구나. 내가 처음이면 이야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사를 결혼하고 31년 동안 이사를 얼마나 많이 가느냐고. 가는 집마다 다 이렇게 죄 뜯어고치고 뭐 새 아파트를 가도 뜯어고치잖아 당신은 새 아파트를 가도. 어? 당신 안 바꾼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그래. 당신 안 바꾼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좋아했다가 갑자기 그 대출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싹 변해 사람이. 그 액수가 얼마인데 액수가?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아 무슨 액수가 그렇게 중요해? 액수가 중요하지 이 양반아. 액수가 중요하지. 막 끊는 액수가 중요하지 이 양반아. 액수가 중요하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막 웃고 깔깔대고 막.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뭐 내가 깔깔대고 웃어. 깔깔대고 행복하다고. 아이 막. 뭐가 행복해. 겨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었다고. 겨울에는 좋겠다 내가 그랬지. 뭘 내가 깔깔대나. 근데 무슨 죄 대출 받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게 좋아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정색을 해. 진짜. 아유 나 같으면 술 몇 잔 들 마시. 질린다 질려. 아주 일생을 그렇게 어머. 그냥. 저 위험한 말이야. 도장 가나요? 그런 말 도장 가나요? 약간 화해의 분위기. 어떻게 풀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당신은. 어? 남자가 좀 너그럽게 고생했네. 그러면 되지. 목이 타나 보지? 커피 좀 더 줘. 이게 술이야. 갑자기 꽁투가. 당신은 커피, 뭐 믹스커피 그게 커피냐? 아유. 믹스커피가 아니야 이건. 뭐야 그거? 마야 마. 마 갈아서 만든 거. 당신은 마가 낀 여자야. 당신은 마가 낀 여자야. 이렇게 괜찮은 거야 지금. 누가 이러자니까. 말장난 얘기. 그 이래. 야 이러니까 안 싸우지. 웃겨. 마가 낀 여자야. 당신은 마가 낀 여자야. 써먹어야지. 당신은 마가 낀 여자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친 거야 친 거야. 내가 왔어. 와. 아빠. 너 왔어? 어 왔어. 아이고 아이고 왔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김치 아이고. 김치랑 김치통. 아이고 고생했네.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이 빵이야. 밥해 줄게. 그 집에서 뭐 했어? 나는 집구석에서 놀았지. 아, 저 빨래 놀았잖아 빨래. 아 빨래 했어? 응. 빨래만 했어? 빨래하고. 아이고. 빨래가 중요하지 뭐. 빨래했지. 빨래가 중요하지. 빨래. 결국은 빨래야. 배고프니까 뭐래도 하나 그냥.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배고파가지고. 저렇게 나이 먹으면 꼭 묻힌다.
맞아. 에이,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옛날에 안 그래도 뭐 앞을도 못 치고 때. 맞아요. 흘리고 못 치고. 저 혼자서 저렇게 빵. 아 여기도 좀... 지금 보면 양락이 형 불쌍하게 찍어놨어. 여기서 다 악마의 편집이야. 아니 대한민국 코미디계에서 대본, 뭐 아이디어 회의, 기획, 코너 다 짜, 혼자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럼 왜 현실이 저런 걸요? 현실을 저 구석탱이에서 그 빵 먹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코미디 대상까지 받은 사람인지. 아니 그만해, 그만해. 너 그만해. 그냥 그 부분이 너무 저런 거 싫어. 밥을 제대로 밥을 먹어야지. 어, 고기 구워 먹자고. 고기? 어. 고기 사다 놨어. 잘 됐네. 정상하게. 뭐 쌀 안 치는 거야? 어. 고기... 쌀을 안 쳐놔야지. 쌀을 왜 안 쳐놓은 거야? 그냥 어? 밥을 하지. 집에서 놀면서 뭐 한 거야? 빨래를. 세탁기라고 빨래. 널기만 한 거 아니야. 돌리기만 하고. 뭘 자꾸 빨래 했다고 그래. 그걸 무시했는데. 뭐해? 어? 이것 좀 씻어, 그럼. 그래. 이거 씻어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 응. 차곡차곡. 알았지? 요거 반은 된장찌개 넣고 반은 새우젓찌개 해줄게. 새우젓 넣고. 아니 두 분이서 먹는데 찌개가 두 개야? 돌솥밥 해줄게. 돌솥밥. 가스레인지 다 키셨네. 그다음에 저 숟가락으로 아니지 숟갈. 아니 아직도 멀어서 지금 어? 이제 올렸는데 뭘 벌써 숟가락. 아이 그래도 미리 일어났어. 나쁠 게 없잖아. 아이고 채양아 씨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바로 먹어야 돼.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아 못 참아요. 절대 못 참아요.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어 맞아. 그러면 배고파? 아니 배고픈 게 아니라. 근데 뭐 생전 주방 쪽에 오지 아니 설거지만 했지 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와가지고. 관심 있는 척 한다고? 어. 맥주? 그 사이에 그건 왜 들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아 밥도 먹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우 세상에.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아이, 이건 음료수지. 웬일이야. 야, 고기 끝내준다. 홍고추하고 청고추를. 에이, 고추 안 넣어도 돼. 아이, 넣어야지, 된장찌개. 더덕을. 이게 팬이 이걸 다 보내주신 거야. 직접 해가지고. 고맙잖아. 그런 분이 어딨어 세상에. 지금 손이 빨리 달라고 지금. 너무 시장하셔. 젓갈도 네 개나 먹어. 우와. 이것 좀 가져가. 이제 그 와. 어, 다 했어요. 점점 도대체.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근데 와. 배고파 죽겠는데 깨소금 뿌리고 쪽파 뿌리고. 영식이 빨리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데코레이션 이렇게 그냥 나가진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깨를 일곱 개를. 깨를 일곱 개요? 우리 축풍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를. 아 이야기면. 뭐가 좀 삐져나왔더라 그럼 가위로 이렇게 또 자르고. 이런 거 요리사냐? 다 됐나? 아이 와 됐어. 고기 굽다 이제. 아니 아직 밥 푸고 나서 조금만 기다려요. 다 했어. 맥주를 거의 다 빨리 드셨어. 빨리 드셔야 되는데. 근데 그만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찬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 근데 빨리 먹고 싶은데 안 오니까.
근데 진짜 안 오긴 안 온다. 뭐 하는데 저렇게 안 오지? 약간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시려고 하고. 점점 어두워. 뭔 또 도마질이야? 어? 아이. 월동. 그냥 가. 청고추, 청고추만 반 개씩만 넣게. 고기는 이제 구워 먹어야지. 어우, 난 못 참아 이거. 아유, 근데 지금 길어지긴 하네. 다 됐다. 에코에 굉장히 바닥 없듯이 네네, 예뻐야 돼. 된장찌개도 뭔가 확실히 이뻐야 되나 봐요. 자, 이제 제발 이제 드세요. 이제 드시나 보다. 이제 드시겠지. 어, 어디 가시죠? 또 어디 가시죠? 됐어? 아, 이제 배추김치랑 열무김치만 넣으면 돼. 아이고! 아이고! 그냥 먹어요! 드세요, 제발! 아, 배추가 드셔, 맛있게 될것 같아. 제발 드세요. 아직도 못 드셨어. 근데 졌어. 불안관으로 들어가서 말리고 싶어. 저렇게 타이밍이 지나면 배가 이제 안 고파지는데. 아, 맞아, 맞아. 요때가 한 시간 정도 지났나? 한 시간 넘게. 보통 한 시간 정도 되잖아. 네?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밖으로 나간다. 어떡해. 열 시키려고 그러나 봐. 와. 화나신 건가? 저 나무 뜯어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에라 내가 이거라도 보니까 배고파서. 너무 쓸쓸해 보여. 남자의 뒷모습. 독립 영화 같아 지금. 밥 좀 먹자고. 밥 좀 먹자고. 아, 다 했어. 그만하고. 아이고 맨날 저래 진짜. 밥.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래, 맞아. 아니, 근데 기다리다가 죽겠다, 기다리다. 내가 무슨 반찬은 그냥 김치 하나 있으면 되겠구만. 그 고기 구워 먹고 상추랑 싸 먹으면 되지. 아유, 다 했어. 아유, 그렇지. 막 뜨끈뜨끈한 밥에다 이렇게 돌솥밥에 해줘가 누룽지도 끓여. 돌솥밥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도대체 뭐야? 아유, 진짜. 아유, 승질 그렇게. 내 누룽밥 이제 이렇게 누룽밥 딱 끓여줄게. 아이 누룽밥 먹는데? 누룽지가 맛있잖아. 아이고, 우리 아빠한테. 저렇게 일하고 와서 밥 차려주는데. 뭐야? 금방 해가지고. 한 시간을 하네, 한 시간을. 어. 그럼 밥을 한 시간 정도 하지. 그러면 30분에 끝내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다가 그냥 와, 그거는 기름. 구워, 고기 구워. 아이고, 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해줘서 난린데. 아유. 당신 저기 앉아. 어? 내가 구울게. 인상 그만 쓰고 앉아 있어. 고기까지 구우세요? 그럼 내가 다. 얼굴 봐. 뚱해가지고. 배고파서. 나 여기다 놓을 테니까 빨리 먹어. 밥 풀고 먹어. 늦을 수도 있지, 밥 하다 보면은. 어? 그걸 그게 삐져? 아유, 진짜. 남들은 안 해줘서 난린데. 약간 큰아들 혼내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 두 분의 온도차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고개 겨워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그냥 다닥 하지, 그걸. 그래, 저 마음이야. 그래, 밥 빨리 차려주는 여자 만나면 되겠네. 맞다. 도덕도 한번 먹어봐. 좋은 거 다 해주시네. 막상 언니 또 제대로 해주시려고. 네. 같이 드시지. 다 먼저 주시네. 이거 찍어서 먹어봐. 맛있나? 꼭 엄마들은 집게로 먹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서서 먹고. 요즘 내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해줬잖아. 그래서 더 신경 쓰셨나. 아, 일하니까 또 맞아요.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럼 먹어. 이제 좀 드세요, 편하게. 맛있게 먹어. 정성을 다해서 차린 건데 승질 내고. 안 풀려, 안 풀려. 아우, 누룽지가 좋다. 아우. 구수하네, 누룽지가. 얼른 먹어. 이 상추에 쌈해가지고 먹어. 안 먹자. 아이고. 안 먹어. 내가 봤을 땐 좀 미안하긴 한데 자존심 때문에 약간. 화낸 것도 있고.
그냥 진짜. 아 기분 좋다가 10분 전까지 좋다가 갑자기 뭐 좀 늦었다고 승질을 내고 그래? 1시간 반을 걸려서 1시간 반. 무슨 1시간 반이야. 1시간 했어 밥. 밥 하는데 돌솥밥 하는데 30분 걸리고. 어? 끄적끄적고. 아 적당히 해야지. 원래 한 것도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 걸 이게 여기서 무슨 요리 경연대회를 하느냐고. 무슨 요리 대회 나온 사람처럼 그냥 마냥 그렇게 하니까. 그 하는 사람 정성도 생각해야지 뭘 그렇게. 아이고. 우리 셋 중에 제일 불안하세요. 진짜 아무튼 승질이 더럽다니까. 아무튼 승질이 더럽다. 먼저 날리셨어. 어떻게 불안해. 어떻게. 일어나오나? 조마조마해. 남들은 내가 다른 부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수정 부부나 무슨 부부는 그냥 뭐 하면 아우 내가 해줄게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갖고 한 시간 늦을 수도 있지 일하다 보면 어떻게 딱 맞히나? 우리가 로버트야? 고기하고 상추하고 요거만 딱 있으면 되겠네. 그냥 김치 하나 하고 이거 다 괜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뭘 괜히야? 이렇게 참나작도 먹고 본인 이렇게 잘났다 마 난 요리사다 뭐 그거 티내려고 이렇게 잘났다 마 난 요리사다 뭐 그거 티내려고. 어? 그러면 어머, 와이프가 좀 잘났다 티 좀 내고 싶으면 그게 그렇게 티 겁냐? 나를 무슨 종 다루듯이 말이야. 어? 내가 아저씨 종이야? 네 종이냐고? 이 미친 인간아. 네 종이냐고? 이 미친 인간아. 니라고 그랬지? 그래 니다. 너랑 나랑 몇 살 차이인데 세 살 차밖에 더 나냐? 다른 사람들 12살, 10살 차이 나는 줄 알아? 이 피나. 어머! 이 피나. 어머! 어떡해! 잠깐만 여기 도장 괜찮아요? 도장 끄네요? 아니야.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 12살, 10살 차이 나는 줄 알아? 이 피나. 널 받아, 씨. 응? 저 남편이라고 위해주고 말이야. 밥 차려주고. 그냥 등어리에서 식은 땀이 쭉쭉 나고 돌솥밥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어? 온갖 산의 진미를 다 해주고 더덕 어?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좀 변할 줄 알아야지. 응? 그냥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데 돈 들어가냐고. 옛날에 안 저랬는데. 멋있어. 그 요만큼도 어? 이런 다른 여자 만났어봐 당신. 이런 밥상 받아보겠어? 이런 씨. 차 먹지?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겠네 진짜. 그 와중에. 그 먹지? 여기 못났어. 차 먹지? 차 먹지?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겠네 진짜. 온몸이 다 여기가 다 이렇게 칼이 막 다 이거 막 손볐잖아. 그 와중에 이렇게 막 등에서 식은땀 나고 남편 한 끼 좀 맛있게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우와.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겠네 그냥 씨. 다른 부부 최수정 부부 봐봐. 최수정 씨를 가서 좀 본받으라고. 자고 나면 옆에서 아내가 자면 가슴이 떨린대. 그거는 뻥이야. 그게 뭐예요? 그거는 뻥이야. 뭐 뻥이야? 당신이 그런 느낌 받았어? 살짝 터지셨어. 내 최수정을 아는데. 난 최수정 씨 너무 부러워 솔직히. 나 눈물 나 진짜.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지 관리. 뭐 이미지 관리를 30년 넘게 하냐? 갑자기. 아이고. 진짜 눈물 나요. 지금 또 웃어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누룽마비 맛있네. 내가 맛있다고 말했잖아. 나 이거 봐 다 먹었잖아. 이거 봐봐 국물 하나 없이. 나니까 진짜 이렇게 참고 산다. 개그맨 남자들은 너무 피곤해. 아이 됐어 밥이나 먹어. 이렇게 끝나요? 야,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야, 다음화 보고 싶은데 어떻게 기다려? 부부의 세계다. 와, 아유 너무 예고라도 해주세요 다음화. 근데 솔직히 내가 뭐 편들어드리는 거 아닌데 사실 누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했지. 아니 둘만 먹는데 고기 먹고 빨리빨리 배고픈데 와서 이렇게 팍팍. 아니 이게 화가 나. 일하고 들어와서 저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밥을 딸이 안 풀렸잖아요.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배고프면 밥을 먼저 해놓고 있더라고. 맞지, 맞아. 아니면 아까 그 빵이 있었는데 빵이라도 좀 드시던데. 근데 진짜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중간에 빵 먹으면 되잖아요라고 아까 누가 했잖아요. 내가. 근데 그거를 이제 소고기 전에 잠바리를 넣기 싫은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아니 네가 뭘 한다고? 금방 배웠어. 좋은 거 배웠네. 좋은 거 배웠어. 아니 그런데 오래 살아가면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건들면 폭발한다. 이 말을 하면 싸운다. 사실은 채연아 씨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은 줄 아는데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 3살, 3년 지기는 친구로 지내요. 근데 처음에 후배로 만났다는 이유로 늘 야 평현수 형 뭘 갖고 와? 너 저기 가서 물 떠와. 그러면 예 선배님 이게 몸에 배가지고 늘 이렇게 잠자리 할 때도 너 누워. 그럼 예 선배님. 너 누워. 그럼 예 선배님.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방송 이게 뭐야? 이게 뭐야?